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아침에 모닝분갈이? 자, 모닝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트럼소라는 녀석입니다. 트럼소라는 녀석인데 트럼소는 계절금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가 더, 여기 다 부러졌네. 저는 요런 이제 또 요런 얼굴 참 좋아하죠. 약간의 그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요, 오렌지 빛깔 라우이나 먼노처럼 오렌지 색감으로 들어오면서, 얘는 이제 계절금처럼 색감이 가운데가 요렇게 그 독일 샴페인 이런 아이들처럼 요렇게 들어오죠. 이야, 이 종자에서 오래 살았네. 이렇게 지금 머리 떨어질까봐 머리 꽉 잡고 지금 여기를 털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작은 아이들도 자 이렇게 예쁘다. 이쁜데? 네, 트럼프는 있어요. 집에 그 집에는 없는데 베란다에는 없는데 이제 화분이 조그만한 화분들에다가 여기 식재를 해서 가져다가 한번 예쁘게 키워보려고. 자, 여기다가 요거는 애완분, 요것도 저희가 지금 매장에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8cm. 그래서 여기다 심을까, 이거 집분 여기다 심을까 하다가 요거는 8.5cm. 네, 요게 저한테는 조금 더 편안한 사이즈. 똥똥하니까 여기가 똥똥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식재를 해볼까 합니다. 얘는 안 되겠다. 모기망으로 해야 되겠다. 가위도 안 들고 다 드는 게 없어. 트럼프 정말 매력 있는 아이예요. 저는 이제 대품 사이즈를 저 식재해 놓은 아이가, 저희가 2만원 판매했던 아이 대품 사이즈 식재해 놓은 아이가 있거든요. 잘 크고 있습니다. 또 무난하게 잘 커주는 아이. 그러면서 한 번씩 그 크림선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저렇게 가운데 생장점에서 색감이 저렇게 나오니까 또 그것도 매력 있더라고요. 서라분에 심을까 하다가 서라분이 저기 없어요. 재고가 이제 별로 없어요. 재고가 없어갖고 이렇게 예쁜데 예쁜 합니다. 여기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막 이런저런 화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고객님들 놀러 오시면은요, 화분들 그냥 지금 나오는 화분들이 아니라 갖고 있던 화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디자인이 요즘 디자인하고 또 달라서 또 그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또 가끔 그 옛날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얘는 뮬란하고 써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화분에 과연 될까? 지금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뮬란도 참 매력이 있거든요. 뮬란 아르페지 제가 이런 아이들 참 좋아한댔잖아요. 요거 뮬란은 우리가 한 2, 3주 됐나? 제가 영상 나간 게 꽤 오래됐었죠. 그러니까 분갈이 해주려고 데려다 놓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 잘라! 야, 잘라. 에이, 이거 달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치? 깨끗이 잘라. 새풀이 받아야 더 이뻐. 얘는 목대가 생각보다 있네. 이 목대가 있어서요,
생각보다 목대가 꽃대 좀 잘라주고. 야, 여기 꽉 차게 들어가겠는데? 여기다 세트로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딱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딱이더라고요. 목대고 뭐고 필요 없어. 목대 난 필요 없어. 그냥 전 목대 나오는 애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화분에 딱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크는 애들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따그리 종류 애들을 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철화도 목대 나오는 게그 판, 꽁판 판이 보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철화도 뭐 얼굴을 그냥 내려서 묻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우리 고객님들은 스타일이 어떠신지요? 요렇게 조그마한 콩분에도요, 요렇게 군생 아이들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이즈. 저기다 심고 난리야. 자,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큰 분에 심으면 좋겠구만. 근데 저는요, 큰 분보다 이게 더 좋아요. 물집도 좋고, 베란다에서 여러 가지 몇개 많이 키울 수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작다 보면은 내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막이 아이도 있고 저 아이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저도 자리가 이제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심고 싶은 거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크게 늘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쁘잖아요. 여기서 빵 터지면 이 얼굴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자, 그리고, 자, 화분은 그, 어떤 화분에, 똑같은 화분에 들어가느냐, 그거보다도 그냥 우리 고객님들이 심었을 때요, 거기에 어울리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수염이 난해하고, 정말 저긴 아닌데, 막팔 벌렸다든지, 일자 수영이라든지, 그런 아들은, 화분을 맞춰서 해줘야죠. 자, 얘네들은 외도를 심든, 군생을 심든, 지금 무난한 화분 사이즈, 그런 사이즈였었어요. 아까 제가 8cm라고 그랬죠? 네, 8cm. 이게 오래전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참 인기가 좋았어요. 사이즈가 좋아서 인기가 좋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또요 아이 셋. 뮬란, 트럼소. 트럼소는 이렇게 계절금처럼 색깔이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그냥 샘플처럼 하나 그냥 들고 왔어요. 요 하나 있더라고요. 자, 얘 같은 아이를 키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렌지 빛깔 나면서 엄청 예뻐지는 그런 아이죠. 아, 예쁘다. 얘는 진짜 콩알처럼, 팥을 한 알갱이씩 그걸 다닥다닥다닥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팥죽색의 엄청나게 예쁜 그런 아이가 됩니다. 제가 요거 견제를 조금 뿌려볼까요? 자, 지금도 색감 예쁘죠? 자, 지금도 요렇게 색감 예쁜데, 제가 지금은 이걸 왜 뿌리냐면요. 우리 고객님들에게 색감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명이 잘안 돼요. 근데 요런 색감에 그냥 떼굴떼굴 애가 무거지면서 떼골떼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름에는 조금 습도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상면에서 물지기보다는 요 테두리 쪽까지 그냥 넣었다가 그냥 한 30분 정도 담궈놨다 뺀다든지, 이렇게 콩분, 작, 얘는 미니분 축에 들어가요. 8cm니까요. 요런 아이들 제가 선호하죠. 7, 8cm 화분. 요런 게 베란다에서 우리 고객님들 가볍게 키우시기 참 좋으십니다. 아우. 베란다 또그 거릴 때 너무 무거우면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겁나요. 막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폭탄 맞았는데도 막 쓰레기 떨어졌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이 녀석 예쁘게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